안녕하세요. 네, 투데이스 기어 임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펙터 기어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몇 번 사용해 본 이펙터인데요. 매크론 오디오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랜 기간 회로 엔지니어 경험과 프로뮤지션과 전문적인 협업을 통해 탄생한 이펙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벌써 우리 엔도저 기타리스트 아티스트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윙크의 마법사 기타리스트 노경환님, 박창구님, 이성민님, 장재원님, 캐논 음악으로 이제 유명하신 임정현 기타리스트 임정현님 이렇게 벌써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되는 제품인데 본격적으로 매크론 오디오 이펙트 저희 지금 개별적으로 3개의 제품이 지금 놓여 있는데요. 하나씩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뿅! 자, 먼저 매크론 오디오 첫 번째 제품입니다. 비엔토라는 제품인데요. 비엔토. 그 다음에 외관이 이게 겉에가 굉장히 메탈릭한 느낌이긴 한데 나무로 이렇게 덧대가지고 좀 클래식함 그런 것들을 더 외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엔토는 클래식 성향과 모던한 성향의 개인을 모두 지니고 있는 미드게인 오버드라이브랍니다. 기타의 또 생명도 미들이고요. 뭔가 TS9 808류의 그런 제품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만져볼게요. 일단은 모드를 보니까 컬러 있고 톤 노브 있고 컬러 노브, 톤 노브, 그 다음에 위에 레벨, 그 다음에 게인, 그 다음에 조그마한 토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STD랑 STD는 스탠드한 것 같고 HUE라는 이제 방향으로 이제 토글을 전환시킬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이싱 스위치랍니다. 그래서 more harmonics라고 했으니까 입자감이 더 배음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미들이 더 증량이 된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거는 제가 사운드 테스트를 하면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사운드 오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그 게인을 봤을 때 피크가 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클린이랑 오버드라이브랑 거의 레벨을 동일시 해놨는데 일단은 더 올릴 수는 있겠죠. 뭐 클래스 A 방식으로 레벨을 완전 다 올리고 드라이브를 빵으로 놔서 이렇게 깨끗한 그 어떤 부스트 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2시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스위치 오늘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네, 이 정도 게인이고요. 일단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 오프를 시켜놓고. 자, 앰프에서 요 정도 클린입니다. 지금 프론트에 놨죠, 제가. 자, 한번 걸어 볼게요. 네, 게인을 좀 줄여 볼게요. 여기서 게인을 좀 줄여서 약간 크런치 톤을 좀 만들어 볼게요. 지금 톤을 음색을 만져 봤는데 굉장히 과하지가 않네요. 예. 네. 예, 벌써 그 약간 뭐 보스 오디 같은 경우에 오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귀 찢어지는데 다 올리면 과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올려도 들을만해요. 오, 그러네. 많이 올려서 써도 될 것 같아요. 톤은 제 취향에도. 제가 굉장히 좀 팻하고 머디한 톤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12시 이상 올려서 쓸 것 같네요, 톤은. 이 정도 놓고 쓸 것 같은데, 자, 얼마큼 하모닉스가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스탠다드에서 한번 바꿔볼게요. 어허! 당연히 토글을 위로 올리니까 좋은데 그 반주 상황에 맞게 그냥 스탠다드로 노멀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도로 보면 당연히 이게 좋거든요. 네, 단독으로 놓으면 당연히 위로 제끼는 게 훨씬 좋네요. 그 다음에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가 굉장히 독특한데 개인의 어떤 색깔을 지정해 준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톤을 바꾸면 프리퀀시 자체가 변하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섬세한 느낌, 색깔을 더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톤을 제가 일단은 풀로 올리고 컬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앰프가 바뀌는 느낌이 되거든요. 예.
거의 이 컬러를 다 올리니까 레스폴에서 SG 소리가 납니다. 예. 이제 리어로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 매크론 오디오사의 가장 큰 특징이 이 컬러 노브네요. 어휘 성질이 바뀌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톤의 어떤 프리퀀시의 변화가 아니라 진짜 어떤 그 기타의 성격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몰 게인을 걸어서 한번 소리 또 들어볼게요. 오씨 신기하다 이거. 되게 날렵해지네 소리가. 날렵해지면서도 단단해지고요. 예. 그럼 스탠다드 모드로 하면 약간 물컹물컹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예, 색깔이 굉장히 확실한 이펙터네요. 아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아 훌륭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고요. 저는 이렇게 타사랑 차별된 이런 느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비엔토 제품 한번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아스트룸이라고 써있는 이 제품, 이것도 오버드라이브 같은데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뿅! 아스트룸 제품 이번에 한번 리뷰해 볼 텐데요. 일단은 앞서 예, 동일한 이 매크론 오디오사의 이 제품들이 또 동일한 스펙들이 있는데 모든 제품들이 풋스위치 작동 시 팝노이즈 제거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편리한 채널 전환과 온오프 스위칭, 예. 그 다음에 고품질의 부품과 하드웨어,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캐패시터까지 어떤 걸 사용하셨는지 다 나와 있었는데 일단은 양질의 제품들을 사용했다, 예,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안에 그리고 여러분 뒤에 예, 뚜껑을 이제 그 십자 드라이브로 따보시면 예,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예, 온오프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펙터 시그널을 어떻게 두시냐에 따라서나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바이패스 설정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룸 제품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아스트룸은 높은 헤드룸과 투명하고 풍부한 하모닉스가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예요. 일단은 전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를 메인으로 지금 사용 중이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이펙터 항상 말씀드리지만 클론 센타우르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일단 그 추측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토글이 지금 스탠다드랑 위에 보면 소프트라고 써 있는데 이게 소프트 옵션 스위치는 재즈 연주나 마일드한 뉘앙스 표현에 적합한 딜레이랑 같이 이렇게 블렌딩 해가지고 예, 그런 톤 설정을 위해서 예, 설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주 환경에서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자, 그래서 이 제품은 또 펀치감 있는 사운드로 페달보드의 부스터 위치까지도, 시그널 부스트까지, 예, 이런 제품 사실 시그널 부스트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세타우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어떤 시그널 부스트 같은 걸로 또 많이 사용했었는데. 아, 그러면 아스트룸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여기서 한번 걸어볼게요. 오, 뺏하다. 예, 역시 패타네요. 비엔토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엔토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스트룸은 꺼지죠 여러분. 예, 이것도 게인을 좀 줄여서 이건 약간 마일드하게 쓰고 싶네. 얘도 톤이 좀 과하게 걸리려나. 예, 톤이 조금 덜 걸리려나. 아 얘도 과하지 않네요. 이게 그 매크론 오디오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거슬리는 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놔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줄여도 빵인데도 다 풀로 올려볼게요. 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올려서 써도 돼요. 예. 그러니까 신기하네. 이게 12시가 진짜 딱 그거네. 팝이네. 어우 부들부들합니다. 소프트로 놔볼게요. 그러네. 아, 저 같은 사람들은 소프트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다음에 컬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톤을 좀 많이 올려서 컬러 색깔 한번 볼게요. 이것도 물론 이제 어떤 패탄 느낌은 계속 예, 전해지지만 로우 게인 이펙터니까 컬러가 어떤 식으로 바뀐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풀로. 굉장히 단단해지고 예, 안 칼져지네요.
컬러를 빵으로 놔볼게요. 아, 제가 전구되는 대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는 게인 좀 올려서 이거 스탠다드로 놔야겠다 그러면. 어쨌든 게인이 좀 있는 거니까. 와, 이 제품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일단은 설명드리면 제가 뭐 오리지널 셋아우르를 갖고 있진 못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마샬 앰프의 어떤 그 숙대 있는 미들대 역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뭐 범용적인 음악에서는 제가 마샬 앰프를 라이브 할 때 많이 선택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취향은 굉장히 팬더 앰프 취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혹시 그 JCM 시리즈를 썼을 때 기본적으로 있는 스택 앰프, 합주실에 있는 스택 앰프를 썼을 때 이런 류의 이펙터가 되게 예쁘게 미들로우를 보완해줘요. 그리고 딱 그런 느낌이 나네, 이게. 마침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께 송출하고 있는 앰프도 마샬 앰프거든요. 예. 어우, 굉장히 단단하고 좋네요. 진짜 이 두 개가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잘 조합해서 쓰시면 거의 여러분들 웬만한 유저분들의 어떤 취향을 충족할 것 같아요, 진짜. 오. 제 취향대로 잡으면 그 또 이게 호불호가 있으니까 예, 제 취향대로 잡으면 왜 이렇게 너는 하이가 없니 막 그러실 텐데 그 프리셋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이 올리는 거.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프론트로 놓고. 예, 저는 개인 더 없어도 돼요, 제 취향은. 예. 더 마일드하게 저는 소프트로. 뭔가 이제 볼륨 약간 줄이면 이런 곡까지. 딜레이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리버브도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예, 아무튼 굉장히 제 취향입니다, 아스트룸 이거. 저는 이거 뭐 메인 다이브로 충분히 저 같으면 지금 굉장히 쓰고 싶은데 어떻게 선배님 제 초롱초롱한 눈빛 보이십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제품이네요. 아, 이거는 정말 취향에 따라서 확실하게 예,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미들 게인 성향의 오버드라이브 비엔토, 그 다음에 로우 게인 성향의 오버드라이브 아스트룸. 예, 이렇게 두 제품 한번 알아봤고요. 또 옆에 있는 헬리오스라는 제품 알아보겠습니다. 뿅! 이번에는 이 헬리오스 제품은 예, 디스토션입니다. 디스토션. 예, 그래서 뭔가 크러치한 오버드라이브, 제가 약간 크런치한 오버드라이브에서 잽잽이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런 성향부터 파워풀한 디스토션까지 완벽한 다양성을 위해 설계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260g, 예, 그 다음에 비슷한 외관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스탠다드랑 예, 미드라고 써 있는데 뭐 약간 미드 부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예, 이거를 메인으로 쓰시면 미드로 올려서 쓰실 수도 있고요. 똑같이 레벨, 똑같이 써있나? 예, 레벨, 디스트, 얘는 이제 개인이 아니라 디스트겠죠. 디스토션 페달이니까. 톤, 그 다음에 뉘앙스라고 써있어요. 뉘앙스. 그래서 컬러 자체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컬러라고 써있는 게 예, 어떤 톤의 뉘앙스를 표현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톤의 프리퀀시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뭔가 색을 설정해주는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 예, 얼굴은 임정우인데 임정우가 계속 빡빡이었다 이제 머리 길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하니까 한번 얘도 스위치 오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클린 레벨이 아무래도 디스토션이니까 예, 리어 픽업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고요. 예. 걸어보겠습니다. 오우, 스탠다드도 굉장히 세네. 이게 그냥 마샬 게인이 아니네요. 이게 그냥 그 약간 메사북이 렉티파이어 이런 거 말고 마크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헤드? 오우,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스토션이에요. 예. 미들레인지 옵션 스위치를 통해 예, 굉장히 중요한 부스팅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통 미들 부스트들이 거의 그러는데 500Hz 대역을 부스팅 할 수 있어서 보다 파워풀한 사운드가
사운드 연출이 가능하고요. 메사 앰프 드라이브 사운드를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도자료에 써 있네요. 진짜 그런 어떤 메사북이 느낌이 좀 나요. 제가 너무 단단하게 잡아서 그런가? 아닌데? 미드를 지금 스쿱돼 있는데 올려볼게요. 여기서 더 부스팅이 된다고? 아, 이건 게인을 좀 많이 걸어야겠네요. 미들이 많이 튀어나오려면. 네, 이 정도 그러면 저음도 많이 올라갔고요, 지금. 많이 지직거리죠. 현장에서는 많이 티가 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충분히 저는 굳이 미들을 부스팅하지 않아도 충분히 단단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질감의 디스토션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은 톤을 한번 또 만져볼게요. 톤을 빵으로 놔도 그렇게 멍청하지 않고 게인이 너무 많았다. 예. 가는 고음이 많이 올라오네요. 예. 예. 그 옛날 JMP 시리즈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톤을 많이 올리니까. 예. 그 JMP도 뭐 그렇게 날카로운 앰프는 아니에요. 근데 많이들 옛날 음반 들어보면 옛날 그 70년대 락밴드들 보면 그렇게 조금 날카롭게 잡는 레스폴로 그렇게 하이를 많이 올려서 치는 밴드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들은 음악 중에는. 저는 톤은 적당히 올리고, 아니다, 톤 다 올리고 뉘앙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뉘앙스 다 올려볼게요. 네, 그 다음에 뉘앙스 빵. 인기 기타리스트 도중모 씨 느낌이고요. 이거는 네, 저는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좀 말랑말랑한 사람이니까 저음은 더 많아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도 섬세하게 좀 엣지를 주고 싶다고 누앙스를 만지면 되겠네요. 예. 오, 좋다. 훌륭합니다. 아, 일단은 뭐. 요 제품의 특징은, 저는 이게 다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한 3시에서 9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양질의 그 부티쿠 그냥 메사북의 앰프 정도, 예,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일단은 일부로서, 예, 매크론 오디오 시스템이래, 이펙트, 예, 비엔토, 그 다음에 아스트룸, 그 다음에 헬리오스 이렇게 세 가지 제품 만나봤는데요. 헬리오스는 디스토션 제품, 그 다음에 비엔토랑 아스트룸 제품은 미들 게인, 그 다음에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고 이거 약간 히트 예감인데 벌써 굉장히 대단한 아티스트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 매크론 오디오 제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제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스퀘어 임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